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설악산 국립공원 중에서 토항송 폭포 코스인데요.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어서 누구나 갈수 있는데, 하지만 경치는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워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항송 폭포는 네, 우리나라 최장 폭포입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길이가 320m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1970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45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에 처음으로 개방되었고요. 토항송 폭포 바로 앞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한 1km 정도 떨어진 전망대에서 보는 건데요. 전망대에서 보는 토항성 폭포가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일단 추천은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별 4개를 줬고요. 일단 난이도가 쉬운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대부분의 코스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울산바위만 해도 뭐 사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여기는 등산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로의 쉬운 난이도여갖고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네, 운동하러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보통은 차를 타고 가는데,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풍경은 전망대에서 보는 토항성 폭포가 정말 비현실적이고, 육단 폭포, 비룡 폭포 등 다양한 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풍경 사진 몇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사진은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토항성 폭포 사진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은 여러 장 찍었고요. 그 사진들이 다 아름다워서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6단 폭포 사진이고요. 육단 폭포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요. 계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비룡 폭포 사진입니다. 폭포는, 네, 사진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표현이 안 되죠. 비디오 몇편 보여드릴게요. 네, 육단 폭포입니다. 육단 폭포를 다른 앵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폭포가 정말 시원하죠? 이건 비룡 폭포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볼수 있는 계곡 사진입니다.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소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내려서서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버스 내리셔서 산행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주차요금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입장료는 인당 3,500원입니다. 카드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끔 카드가 고장났다든지 뭐 카드를 하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현금을 미리미리 찾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지도상으로 보면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쭉 가다가 왼쪽으로 빠져서 육단 폭포를 거쳐서 비룡 폭포를 거쳐서 토항성 폭포 전망대를 가는 코스이고요.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곰돌이가 있어요. 이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토항성 폭포 전망대라는 이정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시다 보면 이런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육단 폭포랑 그리고 비룡 폭포,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는 외길이어갖고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예,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보시고 온 길을 그대로 돌아 나오시면 돼요. 예, 난이도를 좀 설명해드리면 쉬움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은 여기가 소공원에서 그러니까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이 정도까지가 육단 폭포입니다. 육단 폭포까지는 거의 평지입니다. 네, 그리고 육단 폭포에서 여기가 비룡 폭포거든요. 여기는 좀 쉬운 등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사도가 약간 한 10도, 12도 요 정도의 경사도이고요. 하지만은 여기 비룡 폭포가 끝나자마자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는 여기가 400m밖에 안 되는데 2, 30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계단길입니다. 한 800개의 계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만 힘들거든요. 예, 이쪽에 가실 때는 좀 대비를 하시고 몸을 충분히 푸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왕복으로 산행 거리가 한 5.6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산행 시간은 가는데, 오르는데 1시간 반, 국립공원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럼 내려오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소공원 언전회기 기준으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고 고도는 토항산 전망대가 한 4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공원이 보통 한 200m 정도 돼갖고, 총 오르막 거리는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340m 정도로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아차산, 인왕산 정도죠. 만약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여기가 좀 아쉽다고 느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몸이 풀릴만 하니까 산행이 끝나거든요.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요 맞은편에 있는 울산바위와 연계해서 하루에 두 코스를 뛰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여기가 5km 정도이고 5km, 6km 정도이고 울산바위가 한 8km 정도니까 한 14, 15km면은 네, 저도 울산바위 갔다 여기 갔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만약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코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코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설악산 입구이고요. 네, 이 근처에 보통 차를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버스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직진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3,500원이고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카드 돼요라고 물어봤는데 카드에 고장 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을 뽑아 가시는 걸 추천하라고 옆에 ATM기가 있긴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이 설악산의 마스코트 같은 곰돌이 동상이 있죠. 이 왼쪽에 보시면은 토항성 폭포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왼쪽 방향으로 빠져서 가시면 돼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토항성 폭포 전망대라는 네, 이정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6단 폭포 거쳐서, 비룡 폭포 거쳐서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가는 겁니다. 네, 왼쪽으로 좀 가시면은 이런 다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괜히 설악산이 아닌 게 여기서부터 풍경이 어마무시하게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 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이 또 어마무시하게 맑습니다. 진짜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예, 수정 색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다리를 다 건너시면 오른쪽은 명상길이라는 산책길이고요. 저희가 갈 길은 왼쪽입니다. 여긴 오른쪽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저희 왼쪽으로 빠져서 여기 다리를 건너서 현 위치인 거고요. 네, 만약에 뭐 케이블카 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 여기 울산바위 오르는 길은 여기고 그리고 비선대 가는 길은 여기고 여기가 천불동 계곡, 여기가 마등령, 금강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고요. 여긴 약간 오르막, 여기는 평이한 오르막, 여기는 급경사입니다. 예, 2.5km 남았고요. 평지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처음에는 개천 옆길을 따라가고요. 곧 개천과 좀 멀어져 이런 숲길들 걷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하절기인 7월 아침 7시 정도였는데 해뜬지 1시간, 2시간 가까이 됐을 시간인데 햇볕이 살짝 드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숲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살짝 들어오는데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숲길이었습니다. 사실 풍경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볼 것은 없었습니다. 네, 해발이 현재 201m죠. 네, 여기 비경 화장실이 있고요. 이 지나서도 토항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계속 평지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볼 것은 없고요. 아까 2.4km였는데 800m의 평지를 지나왔습니다. 네, 평지를 쭉 가시면 되고요. 오히려 해발은 낮아졌죠. 179m이니까 약간의 내리막을 내려온 겁니다. 네, 여기가 토항골 화장실,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1시간은 화장실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저도 들렀는데 냄새는 안 나고 뭐 깔끔했습니다. 네, 여기서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1.2km인데요. 6단 폭포까지 400m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르막을 조금만 오르면은 옆에 계곡을 만나게 돼요. 물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슬슬 오르막이죠. 근데 평지와 오르막이 좀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평지와 오르막이 반복돼서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충분히 체력이 회복될 시간이 있고요. 오르막 자체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서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온 다음 날이어갖고 수량이 많아서 조금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이름 없는 폭포인데
여기는 심지어 이름도 없는 곳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 이렇게 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이제 6단 폭포입니다. 여기가 6단 폭포이고요.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고 여기 다리 위에서 보는 6단 폭포도 괜찮고 여기까지 올라서 보는 6단 폭포도 좀 괜찮습니다. 암석이 이렇게 오목한 곳이나 아니면 깨진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갔고 항아리 모양이나 아니면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파진 것을 포토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6단 폭포는 그런 게 6개가 있어서 6단 폭포라고 한다고 해요. 네, 여기 이런 다리 위에 오르시면 6단 폭포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게 벽에 닿아서 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딱 여기까지 딱 찍고서 물이 튀어서 날아오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날아오르잖아요. 튀어서 날아오르는 게 꽤 예쁘더라고요. 6단 폭포가 저는 비룡 폭포보다 더 예뻤습니다. 네, 이렇게 튀어서 물이 날아오르는 게 꽤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단 폭포에서 비룡 폭포까지는 조금 더 경사가 가파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비룡 폭포까지 400m 남았네요. 네, 가는 길에 이런 식의 다양한 계곡이 있습니다. 여긴 이름 있는 폭포는 아니고 그냥 계곡이에요. 수량이 많은 날이어갖고 네, 이렇게 좀 평소보다 볼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막길을 좀 오르면요 계곡도 만나고 좀 잔잔한 곳도 있고 여기가 좀 햇볕이 좀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등산로인데 예, 이끼가 낀 곳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산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제 다 왔네요. 네, 여기가 좀 물이 엄청 맑죠.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가 CG 같아요. 여기가 토항성 폭포 전망대에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CG 같잖아요. 정말 누가 그려놨다고 생각하지. 이게 너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뒤랑. 그래서 정말 올라가시면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여기가 해발 281m네요. 네, 여기가 비룡 폭포까지 왔고요. 여기가 비룡 폭포고 그 앞에까지 바로 전망대를 만들어놔서 정말 비룡 폭포를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비룡 폭포고 물이 좀 용소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좀 녹색으로 보이죠. 예, 비디오로 좀 보여드리면은 폭포는 확실히 비디오로 찍어야 돼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비룡 폭포에서 400m 남았죠.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경사입니다. 400m 계속 이런 경사입니다. 예, 900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해요. 되게 힘든 코스입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예, 중국의 여산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폭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예쁩니다. 제가 여산은 안 가봤지만 제가 본 폭포 중에는 손꼽을 만큼 예뻐요. 네, 하지만 이런 고난을 거쳐야 되죠. 아직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네, 이런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맞은편이 보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곳에선 풍경이 좀 괜찮아서 좀 풍경 좋은 곳에서 좀 쉬엄쉬엄 가면은 네, 그러면 할만합니다. 경사가 어마무시하죠. 네, 100m 왔네요. 꼴랑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네, 맞은편을 보면서 이렇게 시야가 트인 곳은 전망이 좀 좋습니다. 하지만은 경사는 여전히 가파르고요. 예, 제가 봤을 땐 역광이어서 사진이 잘 안 나오던 타이밍이었어요. 300m 왔네요. 100m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올라가면은 쭉 오면은요 요 사이로 토항성 폭포가 언뜻언뜻 보입니다. 그럼 거의 다 왔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탁 올라가시면은 이런 뷰가 보입니다. 이렇게 전망대는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디서 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망대가 넓진 않아요. 어디서 보나 큰 차이가 없는데 3층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망원경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찍어보면은 이런 뷰입니다. 정말 CG 같죠? 물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멀긴 하거든요. 한 1km 떨어져서 이 토항성 폭포의 물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와,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인가? CG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CG 같잖아요. 이거 반지의 제왕이 나오지. 이게 반지의 제왕이 나오지. 이게 무슨 현실이야. 말도 안 돼. 네, 영상으로 찍어보면 옆에도 엄청 아름다워요. 폭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이랑 함께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정말 감동입니다.
네, 여기 망원경도 있으니까 망원경으로 보시면 물줄기가 자세히 보여요. 네, 옆에 있는 바위도 이게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설악산의 진짜 시그니처 마크 같은 어떤 그런 바위죠. 아마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 아우, 사진 몇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찍네요, 계속. 네. 네, 옛날부터 좀 유명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서에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온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하산할 때는 초반에 그 급경사는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런 계곡도 보실 수가 있고 올라올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토항성 폭포 전망대 코스를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누구나 갈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스이지만은 경치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토항성 폭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비령 폭포나 육간 폭포나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코스여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네,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